수 있으세요? 할 수 있어. 선생님? 네. 잘 파이시스. 파이시스는 뭐예요? 아니다, 아니다, 아니에요. 사자잖아. 그래, 사자고. 태양이 뭔가. 태양이다. 아, 그러니까요. 마음에. 파이시스는 주인별 뭐예요? 해왕성이잖아, 해왕성. 그러니까 내 달이 내가 파이시스 뭐예요? 내가 나를 모르는 별이에요. 여기 파이시스라는 별이 몽롱한 별이잖아요. 혼돈의 별이거든요. 이 파이시스 자체가 혼돈의 별이에요. 그러니까 그래서 이 별자리를 이중의 별자리라고 해요. 이중의 별자리. 당신이 태어날 때 달은 파이시스에 있었습니다. 파이시스에 빛나는 달은 환상을 나타냅니다. 이 달 아래 태어난 사람은 내향적인 로맨티스트입니다. 로맨티스트입니다. 환상. 그 해왕성이라는 별이 환상을 주잖아요. 우리한테 꿈과 환상을 주는 별이에요. 환타지. 그러면 가정생활을 꿈처럼 할 수도 있겠지. 감정이 민감하고 동정심이나 상상력이 풍부합니다. 타인의 근심이나 즐거움에 공감하고 또한 주위의 사람들의 의도에 영향을 받기 쉬울 것입니다. 순진무구하고 섬세한 감정의 소유자이기에 매운 현실 가운데에서는 상처받는 경우가 많을 지도 모릅니다. 외로움을 잘 타는 사람이므로 고독한 생활은 견딜 수 없습니다. 예술이나 종교 등의 마음에 구제를 구하거나 현실을 도피해서 사적인 세계에 틀어박히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습니다. 특히 어린 시절은 꿈을 꾸기 쉽고 동화의 세계에 공주와 왕자를 동경하진 않으셨는지요. 이 별자리가요, 원래 혼돈의 별이다 보니까, 그리고 이게 봉사, 그리고 남들한테 이렇게 헌신하는 별이거든요. 헌신하는 별이다 보니까 가정이, 예를 들어서 남편이나 부인이 힘든 일을 해도요, 이것만 괜찮으면 살 수 있어. 그래서 그것만 괜찮으면, 예를 들어서 폭력하는 남편이야, 폭력하는 부인이야, 그런데 폭력만 안 하면 괜찮다고 생각해서요 참고 견뎌요. 그냥 보통 같은 그것 때문에 못 살잖아요. 근데 이 별은 그것만 아니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해서 살아요. 그러면 옆에 사람이 답답해 하는 거지. 아니 그것 때문에 못 사는데 이래요. 술을 많이 먹는 남편이에요. 술만 안 먹으면 괜찮구나. 술만 안 먹으면 너무너무 잘한다고 생각해요. 아, 이미 술을 먹고 있는데. 그죠. 이미 술 때문에 못 사는데. 그런데 술만 안 먹으면 괜찮다라는 이 괜찮은 거를 보고 산다고. 그냥 참고 사는 거야. 근데 참고 산다, 안 산다, 그것도 아니야.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 이것 때문에 못 사는데 이 사람 자체는 그냥 그렇게 참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. 그것 때문에 못 사는데 그것만 아니면 산다가 이 별이에요. 근데 그것만 아니면 산다라고 해서 그냥 살아요. 그 고통 속에서도 그냥 사는 별이에요. 그래서 감정이 혼란스럽고요. 남을 잘 생각해요. 그리고 상대방이 불쌍하다고 생각해. 감정이입을 잘해요. 그것 때문에 측은지심을 하겠지? 그러면 이 물고기 자리한테 가서 상담하면 같이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별이죠. 공감을 잘해줘요. 물고기 자리. 사회생활은 잘하는데 정서적으로는 힘들 수 있다.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지 능력이 떨어진대요. 혼란스러워서 그래요. 그리고 무언가 확실한 거를 요구하면 그게 잘 안 된대요.
여기 파이시스 자체가요, 확실하게 뭘 확실히 해! 이거 자체가 잘 안 돼요. 그래서 가족한테 헌신이에요. 헌신적이에요. 가까운 사람한테 헌신적이에요. 정말 그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한테 내 거 다 줘요. 그래서 파이시스들이 그 좋아하는 게 뭐냐면 동물 좋아해요. 동물.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고 생각해. 동물들. 동물도 좋아하고. 그리고 그 힘이 약한 사람들 좋아해요. 나보다 힘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. 그래서 파이시스한테 파이시스인 남편이 있으면 그 내가 힘이 강하다는 걸 표시하지 말라고 하잖아. 이거는 집 가정 생활이니까. 그러면 우리 부인이 맨날 힘이 없어가지고 정말 그 뭐지? 쓰레기도 하나 못 버릴 사람 같아. 이런 사람 하면 와서 쓰레기 털어서 다 해줘. 그런데 우리 부인은 나 없어도 살아. 그러면은요 안 돌봐요. 척척척 뭐 다 받고 그 다음에 집에 뭐 고장나는 거 혼자 알아서 수도 다 고치고 해. 그런데 우리 부인은 남편 없어도 살잖아. 그러니까 그냥 뭐 어디 가서도 하니까 내가 돌보지 않아도 돼 라고 해가지고 그냥 안 돌봐요. 그러면 어디 가서 하겠어? 내가 돌볼 때를 찾아가겠지. 내 돌볼 때를 찾아가야죠. 그렇죠. 태양도 비슷한데 이게 이제 가정에서 나오는 모습이에요. 약한 척 해야 돼. 예를 들어서 태양이 태양 자체 밖에 사회생활이 굉장히 뭐 사자자리나 양자리나 사수자리야. 그런 성향이면 밖에서는 그런 쿨한 모습이 보이겠지만 집에서는 요 파이시스야. 그러면 우리 가정이 굉장히 헌신적이죠. 내 가족이 다 불쌍해 보이니까 다 돌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정말 옆에서 보면 그렇게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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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도 해요. 자기가 당할 때까지. 근데 당해도 몰라. 모르고 또 해줘. 또 해주고 또 해주고 또 해주다가 이제는 아니다 싶으면 확 돌아서야. 그러고 나서는 안 돌보죠. 그러니까 당해봐야 정신 차리는 별인 것 같아. 정말 그 저기 하면은 이 별자리 있는 분들이 달 파이시스 있는 분들이 약간 그 너무 자기 인생이 희생이 많아요. 자기 희생적인 거예요. 그런 부분들이 강하죠. 이분들은 심리상담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좋아요. 사람들의 고민거리 잘 들어주고 하는 일들 있잖아요. 이런 것들. 그래서 여기 보면 종교, 명상.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여기 보면 별이 목성도 있고 그 해왕성도 있거든요. 구루, 수승의 별이 목성이잖아요. 그래서 그런데 룰이 없이 그냥 아무 룰 없이 하는 그런 별이 이렇게 물고기 자리 별이거든요. 그래서 스승은 스승인데 그냥 우리 그 명상 가르치는 스승 이런 분들 있잖아요. 뭔가 룰을 따지면서 하지 않고 그게 이 파이시스 별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 종교인도 좋고요. 아니면 명상 치료사 뭐 이런 것들. 예술가. 이거 예술가 타입이거든요. 예술가, 종교인. 그 다음에 봉사에 관련된 거. 이런 거. 그리고 병은 뭐겠어요? 우리 심리적인 거. 우울증. 그리고 이제 맨 밑에 발바닥. 아까 저 선생님 그랬었죠. 저 선생님 누가 파이시스라 그랬지? 아들. 태양 파이시스인데 태양 파이시스니까 발바닥 조심해야죠. 네. 발을 조심해야 되는데 아들이 집 뭐라 그랬지? 집이 너무 추워가지고 발을 못 디겠다고 이러는데. 나는 괜찮은데 집에만 오면 막 소름이 이게 발바닥을 땅에 이렇게 바닥에 예민하고 근데 발바닥에 온 몸이 막 찌릿찌릿하대요. 너무 발이 찼대요.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물고기 자리는 발바닥 조심해야 돼요. 그래서 족적 근만염 그거 조심해야 돼요. 그래서 신발 얇은 거 신으면 그거 걸릴 수 있어요. 그거 조심해야 돼요. 물고기 자리가. 심리적인 것도 조심해야 되고
그럼 두 번째. 그것도 뭐가 친한 친구가 지금 다리 물고기 잘인데 다 다음에 다시 때 발바닥이 어찌나 문제인지. 아까 그 물병 자리도 그 발목 조심해야 돼. 물병 자리들 발목 되게 안 좋아요. 질문 있으세요? 아니요. 질문 있으세요? 선생님, 엄마 아빠들이 시를 전혀 모르시면 아예 돌아가셔서 양력 생일만 아는 상태면 아예 전혀 시를 못 잡아요? 아니요, 나중에 공부 많이 하면 시 찾아내요. 계속 이렇게? 계속 공부하면 찾아내요. 왜냐하면 자기가 몇십 년 동안 살아왔으니까 그 지표들이 있어요. 그걸 돌려가지고 찾을 수 있어요. 제가 잘못해서 이제 잘못 알아서 뭐 한 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 걸 친구가 딸내미 얘기를 했더니 보니까 하우스만 옮기고 별자리 차이가 없어요. 차이가 없죠. 네. 근데 그렇게 아이의 부모님들처럼 완전히 몰라서 대입을 다 해야 되면 별자리 자체도 바뀔 수 있어요? 저기지 시간만 그러면 별자리에서 달이 바뀔 수는 있는데 나머지는 중요하잖아요. 네, 그렇죠. 수 달이 바뀌는 시점이면 바뀔 수 있어요. 아빠한테는 안 엮어져서 와서 모르지만 엄마는 돌아가셔서 모르는데. 그래서 자기 시간은요, 나중에 자기가 찾아내요. 그러면은 몇 분 사이도 다 바뀔 수 있어요. 이게 4분 단위로도 바뀔 수 있거든요. 하우스가 이제 나중에 하면 바뀌어요. 그러면 거기에 지표가 또 나와요.